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지라고 하면 다들 웹툰, 웹소설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책 탭을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 흔히들 말씀하시는 일반 도서라고 불리는 컨텐츠의 전자책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리지널 기획 총괄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웹툰, 웹소설이 중심인 플랫폼에서 조금은 결이 다른 머던이라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좀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나 카카오페이지를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회사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카카오페이지는 현재 7만 개 이상의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입니다. 작년에는 3천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요. 올해는 5천억 이상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책 분야 역시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요.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에서 책이라는 컨텐츠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지와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남은 고민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와서는 제 컨텐츠를 제 책에 대한 컨텐츠를 좀 그릇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면 흔히 종이책, 전자책이라는 형태적 특성으로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저한테 책은 좋은 컨텐츠를 종이라는 그릇에 담아낸 것이고, 이제 컨텐츠만 좋다면 그릇을 옮겨 담아도 독자들이 반응을 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분절 회차 판매, 기다리면 무료라는 방식으로 책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사를 한게 2015년인데요. 그때 이미 카카오페이지는 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 달빛 조각사라는 컨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제 지표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권 단위보다는 회차 단위 서비스가 익숙한 독자들이 많이 모인 플랫폼이었고, 저는 그래서 출판사를 돌면서 제책 서비스를 제안을 하면서 제 분권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소설에 특화된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인기 있는 소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고요. 아무래도 기다리면 무료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책 카테고리도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설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의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서비스할 당시에 출간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던 구간이었어요. 저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서비스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리즈물이었고 어느 정도 웹소설과 비슷한 분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좀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카카오페이지를 이용하던 독자층, 특히나 1020 세대가 이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받고 이 컨텐츠가 가진 판타지적 키워드가 독자층과 굉장히 잘 맞아서 당시에 전자책 서점들까지 다 통틀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은 매출을 냈던 컨텐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의 소설류 컨텐츠들을 더 가져와서 서비스를 늘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자책이 종이책의 일부만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소설을
이제 서비스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좀 걱정했던 상황들이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아무래도 저희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팔수 있는 컨텐츠가 시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고 이제 두 번째는 전자책의 특성상 종이책에서부터 정해지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지만 저희가 가격 통제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컨텐츠마다 가격이 다 모두 상이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권을 해놨을 때 품질이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건 앞으로 가자였습니다. 그래서 판매 및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을 했다면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맨 앞으로 가자 해서 컨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됐고 이게 카카오 페이지 오리지널을 시작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가 소설을 통해서 쌓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먼저 좀 오리지널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게 저한테는 이제 김영탁 영화 감독님의 소설 곰탕이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써두고 어디에 내놓지 않았었던 소설을 우연히 이제 저희가 제안을 받게 됐고, 그거를 저희가 외부 편집자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분권 형태로 웹소설과 비슷하게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시장에 맞춰서 제작이 된 컨텐츠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반응, 그러니까 웹소설, 기존의 웹소설만큼의 반응은 아니었지만 이제 장르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분명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 기존의 웹소설보다 조금 더 집중을 요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겠다는 어떤 경험치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소설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 CJENM과 함께 공모전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를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소설의 개발에 이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 도서라는 특성상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비소설류로 말하는 뭐 경영경제, 자기개발 이런 류의 컨텐츠들을 조금 더 오리지널을 확장해 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을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조금 더 실행을 할수 있었던 계기는 이제 데이터적으로 좀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특정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독자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 독자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좀 확신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의 굉장히 많은 고민이 담긴 히스토그램인데요. 모바일 컨텐츠가 어때야 할까라는 고민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형태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독자들이 이런 즉각적 반응을 즉각적 반응을 좀 해줘야 소비가 될 것이다. 가독성을 좀 높여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나름의 팀 안에서 가설들을 많이 세웠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이런 가설들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같이 논의하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종이책과는 다르게 조금 더 바로 내가 이거는 봐야 하는 컨텐츠야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가독성과 이제 반복적인 소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데는 사실상 이제 어떤 문법도 바꾸고 분량도 바꾸고 이제 보여지는 룩도 바꾸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다 다르게 시도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반복적인 방문
방문과 소비. 이제 이게 가장 되게 또 중요한 점이었는데,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모바일에서 소비하는 컨텐츠인 만큼 좀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컨텐츠. 특히나 무엇무엇 하라라고 좀 강요하는 듯한, 선언하는 듯한 컨텐츠들은 최대한 좀 피하려고 했고요. 어떤 한 키워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개괄하는 듯한 그런 컨텐츠들은 좀 피하려고 저희가 좀 중요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을 가지고 팀에서 되게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비소설을 읽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이 가설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 모바일 컨텐츠의 형태는 이래야만 해. 라는 것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빠르게 실행해서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 반려동물을 위한 컨텐츠가 있었고요. 뭐, 예시로 또 다른 것은 약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십성으로 다룰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거에 맞게 썰을 좀잘풀수 있는 작가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저희가 되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안에 좀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컨텐츠나 다른 컨텐츠들은, 그러니까 유튜브만 가봐도 너무 이미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의 언어로 너무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에서 소비되는 그런 콘텐츠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아, 텍스트 콘텐츠로 이거를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큰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고민의 과정과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느 날 제가 웹소설을 되게 열심히 보던 와중에 그런 댓글을 봤어요. 아,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이거 읽고 있는 나 정말 현타 온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현실은 있는데 이런 웹소설 만한 게 없죠. 근데 로맨스 판타지 속 여자 주인공들은 아시겠지만 일찌감치 회귀하고 빙의해서 고난을 아주 많이 겪고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다 읽고 난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던 차에 카카오 페이지를 너무 잘 보고 있던 저의 21살 조카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고모 현타가 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왜 소설 속에 저런 멋있는 여자 주인공이 저런 소설 속에만 있을까? 아, 현실에서도, 아, 우리가 좀 멋있는 언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놓쳤던 기준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놓쳤던 어떤 구체적인 독자, 그리고 이 작품이 가져야 될 어떤 명확한 구매의 동기,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세 가지를 좀 담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 웹소설을 보는 21살 조카가 아주 기꺼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저희 팀만이 할수 있는 판타지의 세계가 아니어도 현실에 기반한 어떤 서사가 주는 감동을 가진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와 일하는 협업 파트너와도 그 협업 파트너가 저희와 일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계기는, 또 저희와 함께 그 베스트셀러 프로젝트를 했던 유시민 선생님이, 아, 이런 카카오 페이지 책 카테고리는 좀 기도실 같은 곳이면 좋겠다. 웹툰, 웹소설 보고 좀 마음을 정화하고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콘텐츠를 서비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도 되게 많이 영감을 받은, 네.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팀원이 하지 말라고 촌스러운 얘기라고 했는데요.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는 지금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밈이라고 부르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세대가 공감하는 어떤 정서나 그런 표현 방법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모바일 콘텐츠에 녹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너무 꼰대들이 얘기하는 그런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 세 가지와 그리고 가독성, 그리고 우리가 고민했던 어떤 형태적인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게 인터뷰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시겠지만,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이미 인터뷰 콘텐츠는 많고 영상 산업에서도 많지만 왜 하필 인터뷰였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저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는데, 제가 황선우 작가님을 섭외한 계기는 황선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사실 인터뷰어와 좀 티키타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콘텐츠를 좀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통큰 실험을 좀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통큰 실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가격과 분량과 어떤 뷰어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모두 뭐 카카오 페이지를 쓰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회당 100원인데요. 저희는 이제 소장가 500원, 그리고 대여가 200원으로 객단가를 좀 많이 높였어요. 하지만 어떤 종이책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그래서 가격이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는 데 허들이 되지 않게끔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량 역시 기존의 컨텐츠와는 다르게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으로 좀 수합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어떤 인터뷰 컨텐츠로 생각하는 분량이 있기는 했지만,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빼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몰입감을 줄수 있겠다는 좀 확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큰 실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가 머던니를 한 2, 3개월 동안 이제 실제로 준비를 하고 7월 30일에 런칭을 했고요. 주 1회 연재를 아주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20 여성 핵심 타겟으로 한 인터뷰 컨텐츠였고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했던 어떤 선택과 기준들, 그런 가치관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네, 콘텐츠로 담아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사진들과 또 내용들로 구성이 돼서 스크롤 뷰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또 시도를 해봤는데요. 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도들의 좀 일련의 시도들이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실 비용에 대한 내부 설득이었어요. 모든 직장인들은 다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왜이 콘텐츠에 이렇게 또 특별한 저자들을 또 모시고 비용을 더 많이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이제 제가 황선우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요라는 선언으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작가님이 내오신 어떤 에세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에세이의 판매 성과를 좀 참고를 했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을 좀 참고를 해서 수익을 좀낼수 있는 어떤 선을 정하고 이제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웠던 점은 어떤 섭외 과정, 또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또 후작업을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는 그동안 없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맞추고 좀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율하면서 이제 이긴 제작 과정, 릴리즈까지의 과정을 좀 조율하는 과정이 제일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모두 다들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반응을 해주신 덕에 저희가 아주 큰 성과를 내게 됐는데요. 저희가 연재를 한두달 정도 했죠. 네, 2,000개 정도의 정말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에 악플이나 비난성 댓글이 정말 한 개도 없는 유일무이한 카카오 페이지의 컨텐츠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모두 이제 황선우 작가님의 어떤 정말 방망이 깎는 노인의 노력으로 아주 퀄리티 높은 컨텐츠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인터뷰 컨텐츠와는 좀 다른 그 분위기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또 뒤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성과들을 저희가 또 얻게 됐습니다. 또 남은 고민들은 뭐 당연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하나가 잘 되면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또 반복을 할수 있어야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속성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확장성. 또 저희가 이 컨텐츠만으로 또 끝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형태의 어떤 협업 파트너와 함께 어떤 분야의 이야기를 우리답게 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책 시장과 저희 시장은, 그러니까 모바일 컨텐츠 시장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책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올드마켓, 그러니까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봤을 때 올드마켓인 출판시장과 시너지를 좀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올드마켓에서 잘하고 있는 편집자분들과 조금 더 협업을 하기를 원하고 저희가 원하는 편집자분들과 함께 좀 새로운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를 좀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오리지널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 방향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지의 책 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고 독자들이 어디에 반응을 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방향키 같은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와는 다르게 저희가 좀 새로운 소비 문화로 오리지널 컨텐츠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긴 문장인데요. 그 저희 팀의 PD님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투고가 들어오고 피드백이 나갈 때 이제 담은 글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이건 독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받아들인 사람도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게 될지 또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될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그거를 좀 고민하게 되면. 생산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로 제가 담아봤습니다. 네, 좀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